조선시대 궁궐 지붕을 장식하던 서유기의 삼장법사 대당사부 잡상입니다. 우리 몸 내부 구석구석을 살피는 CT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. 얼굴은 흙으로 가득 차 있지만 몸통은 비어있고 뼈대를 만든 뒤 팔다리와 머리를 덧붙인 흔적이 드러납니다. 그동안 몰랐던 유물의 제작 방법과 과정을 첨단 의학이 밝혀냈습니다. 뭐 저희들도 몰랐던 어떤 첨단 장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 활용을 했을 때는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던 거죠. 뭐 단순히 오래돼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아 이런 어떤 이 세월의 흔적 속에서 스토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은 좀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유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이렇게 예, 어떻게 뭐 친해질 수 있는. 동아대 석당박물관 소장 문화재들을 동아대병원 영상의학을 활용해 보존하고 복원하는 과정을 선보이는 전시가 마련됐습니다. 병원 개원 33주년 기념 전시회로 안중근 의사 유묵과 목조 나한상, 동궐도 등 50여 점을 선보입니다. 의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 몸도 속 깊이 깊이를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문화재도 우리가 그 표면만 보던 것을 그 내부까지 확인함으로 해서 그 선조들의 어떤 향기, 수고, 노력들을 지금 우리 후대인 우리가 이런 첨단 의학 기술을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더욱더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. 전시는 오는 6월 9일까지 동아대병원 1층 로비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.